뭐야? 자, 이게 보인다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바로 새를 쫓는 총이에요. 총, 총소리 소리만 나는 새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촌에 가시면 한 번씩 뻥뻥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녀석이 내는 소리입니다. 농기계 파는 데 가면 다 팔아요? 아니, 농협에서 팔더라고요. 농협에서요? 농약방. 농약사에서요? 오. 이거 뭐 전기로 울리는 거예요? 아니요, 가바이트. 네? 가바이트, 가스. 아. 아, 예전에 그. 광산에 쓰는 가바이트. 네네. 그거요, 이게. 포장마차에서 그. 응, 가바이트 불 켜. 네. 초 이게, 이렇게 불 응. 켰던 거. 응. 아, 이거구나. 이게 카바이트잖아요, 이게. 아. 이게 카바이트야, 이게. 이거만 엄청 오래됐어, 이거. 아, 이거 전기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전기로 하는 거 아니야. 야, 카바이트. 이거 들깨 할 때도 참 됐었어야 돼, 이거. 들깨 할 때. 아, 우리 꽉. 산자가 다 파먹어, 들깨를. 아, 유기농으로 하시니까는요, 다. 18만 5천 원 줘서. 이게요? 18만 5천 원이요? 싼 거예요? 아, 그렇죠. 농작물 피해 드리는 거 생각하면. 아, 근데 조금밖에 안 넣네요? 야, 그만해도 돼. 이 정도 넣으면 얼마나 가요? 있을 수가 없나? 이 정도 넣으면요? 이거 이제 물량에 따라 틀려. 아. 물량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두 시간 안 갔다 오면. 그 정도 양이면은 한 하루 가요? 거의 하루 가요. 저 처음 가요. 아, 처음 보세요? 아, 이게 하루 가요? 저 정도 양이면? 네. 이야. 아니, 난 전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요. 그 안에 심지가 있고, 그 안에 네, 이제 물을. 심지가, 이게 마인드 가면은 가바지가 빨리빨리 뻥뻥뻥뻥 계속 터져. 오. 이거를 물이 많이 안 되게 만들어. 요거 이제 설치하는 이유가 지금 옥수수 밭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야, 옥수수 새가 파먹는다니까. 옥수수 알을요? 네. 육수하고 이게 되게 안 좋아. 야, 이게 자동 이걸 정확한 명칭이 뭐야? 소리가 아니야. 카바이트용 전자 전기 자동 전화식 다용도 전자 전자 자동. 아, 자동이구나. 전자 자동 전화식. 오, 아니 그건 그거 아. 끊으시려고. 아, 여따 이렇게 물을. 응. 이거 담아놓으면. 야.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일단. 이 심지가 길으면 물이 많이 나오고. 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빨리빨리 터지고. 아. 오, 이건 듣기만 했지. 아,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카바이트에 딱 다니까는요. 카바이트에 이제 물이 생기면 카바이트가 물이 들어가면은 가스가 생기잖아. 아, 저희 이거는 어렸을 때 포장마차에서 저희 할머니가 포장마차 하셨거든요. 아. 거기 이제 초 대신 저거를 이렇게 피워놓는 거 봤거든요. 포장마차 예전에 전기 포장마차에서 그냥 가스 피웠잖아요. 네, 가스 불피웠잖아요. 불이 붙어요, 카바이트가? 네, 불이 이렇게 촛불처럼 붙어요. 그 냄. 초보다 이게 싸셔서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싼 게 아니라 이불이 밝지. 아, 밝아서 그런 거예요? 아. 완전히 이게 위쳐도 되지. 가스가 새면 안 돼. 아, 여기 이 통이요? 카바이트 들어간 통이요? 매일 와서 갈아야 돼, 아버지? 그럼. 아, 그런 단점이 있네요. 매일 와서 넣어야 된다는. 하루는 넣어놔야지, 그럼. 귀마개도 있네, 그래서. 오, 공학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치할 때? 아니, 근데 막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지만 돼요. 연결시켜야지만. 설마.
야, 총입니다. 새쫀은 전자 자동총. 소리만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창 옥수수 수확철인데, 새들이 많이 옥수수를 파먹는다고 해서, 여기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하게 수확철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요, 필수 꼭 주의사항이 귀마개를 꼭 착용하시고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마개 고막 터질 수도 있대요. 자, 소리가 나다 이제. 네. 긴장되네. 긴장됩니다.